2015년 6월, 일본 근대화의 상징으로 인정받으며 일본인들의 환호 속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시마섬. 그 모습이 구남과 닮았다고 해서 구남도라고 불리는 이 섬은 1940년대 일본의 탄광도시로 호황을 누렸던 곳입니다. 그러나 당시 그곳엔 숨겨진 전혀 다른 두 개의 삶이 있었습니다. 호화 아파트 고층부에는 일본인들이, 가장 낮은 곳 어두운 지하층에는 바다 건너 강제 노역에 끌려온 한국인들이 살았던 섬. 지상학교 운동장엔 일본 소년들이 뛰어놀고, 같은 시각 지하 1000m 어두컴컴한 해저 탄광엔 14~15살 한국 소년들이 최고 기온 섭씨 45도의 경도에서 허리도 펴지 못한 채 매일매일을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석탄을 캐야 했던 섬. 망만대의 한가운데 홀로 있어 탈출이 더욱 어려웠던, 그래서 불리는 하시마섬의 또 다른 이름은 지옥섬, 감옥섬. 그곳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 만납니다.